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본서 뒷부분 한 시간 정도 마무리하고 기출문제집 들어갑니다. 예, 우리 기본서 621페이지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거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건데,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에게 1억에 팔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해다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 여기서 돈 주라고 시킨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책도 볼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전에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디고 수익관계가 어딘지가 또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보상관계 매매계약이 무효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고요. 또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갑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통정어휘 표시에 배웠는데, 통정어휘 표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다 이렇게 배웠고,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새로워야 한다. 근데 병은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또다시 팔았다 그러면 뭐죠? 제3자가 되겠지만 요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요게 무효라 하더라도요, 을은 병에게 약속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은 수익자인 병이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면, 첫째, 병을 을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 매매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냐면 갑과 을이 한 거죠. 따라서 병 스스로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병 스스로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할 문제이므로 병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어차피 어렵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제 62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가 나와요. 일단 의 및 성질,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제라고 하고요. 성질은 해제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되고요.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계약에서 개념에서 1번 해제계약이 나오는데 해제계약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를 우리가 해제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해제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는 뭐죠? 해제 계약이 되고요. 차이점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취소가 나오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가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대상이 달라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데 반해서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사유가 다릅니다. 해제 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와 그 다음에 약정 해제 사유가 있지만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 해제 조건인데, 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인데, 해제 조건은 소급 효과가 없죠. 근데 이에 반해서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화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철회는 수없이 많이 했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죠.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 해제권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만약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했다면 그게 뭐가 되죠? 약정 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법정 해제권이죠.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계약은 언제 해제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 사유는 뭐가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죠?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 지체입니다. 자, 이행 지체는 원칙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정기행위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정기행위가 뭐냐?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환갑잔치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날 와야 의미가 없죠. 이런 게 뭐예요? 정기행위입니다.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뭐할 필요 없이요? 체결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굳이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당장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지하려면 채무불이행이어야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거지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그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니까.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골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채무자 측에서 해지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네 가지 사유예요. 그래서 법정 해제는 크게 채무 불이행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 지체, 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요네 가지가 채무불이행이고요. 이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면 쭉 읽어보시되 좀 추가될 것은 6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번 그 밖에 사유한 경우에서 1번 사정변경이죠. 기억나시나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2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죠.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 가지고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뭐 1번 해제권 행사 자유다.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3번 해제 의사표시와 그 철회 이것도 의사표시니까 다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인데 당사자가 여러 명 경우죠. 자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이에요.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한 사람에서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된다. 다시 한번요. 해제권자가 여러 명 경우에는 전원에서부터 전원으로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도 5번 해제 효과 해가지고 해제 소유효 해서 계약의 소급적 실효입니다. 효자가 빠졌네. 그죠? 실효.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한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주면 우리는 절대적 물권적 효소니까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그 순간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해제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하게 돼요? 복귀되게 된다. 이게 학술의 태도죠. 아, 우리 판례 태도죠. 그 다음에 2번 의미 없고 우측에 보시면 해제 소급표 제한해가지고 제3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해요. 자, 여기 좀 적어보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와 민법은 제3자를 둘로 나누게 돼요. 제3자가 만약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 데 반해서 만약에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 이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후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등기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이 사람은 해제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한 사람이니까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병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갖고 악이어도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해제가 됐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하지만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원상회복 의무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충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적어보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이게 된다. 뭘 붙이죠?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둘 다 청구하는 것이지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제효과는 해제효과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동시 이행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뒤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제계약이죠. 해제계약에 대해서는 이 민법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채무불이행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런 거 모아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나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 그러자.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또 해제 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계약은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채무불이행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해제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든 아니면 쌍방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해제 계약이든 누구는 보호가 돼야 돼요? 제3자는 보호되겠죠. 그래서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고 해제 계약은 원상회복할 때 금전에다 뭘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자도 붙일 필요도 없고요. 해제 계약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일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뭐는요? 제3자는 똑같이 보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5페이지에 계약에 해지해가지고 636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 향하여 미래로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데 해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는 거죠? 소급효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지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 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해지하더라도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해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해지는 뭐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638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각칙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임대차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의의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푸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끄집어내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도 특히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란 말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머릿속에서 뭐 하지도 마셔야 돼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도 쓸데없이 배우지도 않은 이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문제를 푸시다가 그냥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계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수익하계에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계약으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죠? 사용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질 한번 읽어보시고 우측에 2번에서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오는데 임차권은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주민등록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등기라면 임차권자에게 뭘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요. 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라면 뭘 갖죠? 대항력을 갖고요.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등기를 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하고 있다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성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41페이지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죠. 중요하죠. 일단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요. 요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이제는 무제한이고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단기간이죠. 이것도 잘 내요.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나 그런 거예요.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하는 보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내겠죠. 왜요? 자꾸 뭐죠? 2년, 2년 이러시니요. 그죠?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임차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기간의 연장회까지 나와있는데 1번 단기 임대차 갱신은 읽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묵시갱신에서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어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면 소멸되게 된다. 뭐 요건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뭐래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설명드렸고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에 허락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죠. 1번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복잡하게 내용이 잔뜩 나와 있는데 요 수선해 줄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인은 수선해 줄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특약을 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임대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임차인의 권리의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죠.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하고요. 2번 임차권의 대항력 또 나왔네요. 그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비용상환청구권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은 피로비상환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산점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피로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구별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점유자예요. 점유자는 피로비나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시 청구예요. 세 가지가 다 다르죠. 그죠? 점유자는 피로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시. 임차인은 피로비를 언제요? 지출한 때 청구하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시 청구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피로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데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로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6페이지 오시면 이제 4번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나와요. 먼저 부속물 매수청구권부터 볼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근데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이때는 임대인 소유가 된 거니까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전세권 할 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부합됐다면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어야 되고요.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뭘 청구하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30년, 15년, 5년. 그러니까 밑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고 있고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약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대차에는. 어차피 우리는 임대차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상환청구권 문제, 부속물 매수청구권 문제, 지상물 매수청구권 문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요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거 전속기간, 최장기간은 뭐죠? 무제한이고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매수청구권, 지속매수청구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647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2번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증감청구권이 인정된다. 3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은 나올 게 아닙니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에 뭐가 나오냐면 해지가 나와요. 이익입니다. 이게. 임차인이 이익이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익이라는 말은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 주세면 뭐죠?
이주치죠. 따라서 2월은 X입니다. 그죠? 2월. 왜요? 월세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2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보관해야 되고요. 3번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 없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고요. 5번 임차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에서 임차권 양도가 전대가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이거고요. 교재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만약에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가 없었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뭘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겠죠. 왜요? 갑이 뭘 안 해주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갑이 병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병은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병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갑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정리해 보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다만 세 번째,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보증금이 나오죠. 교재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보증금에다가 연체 차임을 충당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다가 충당해 줄 것을 뭐 할 수 없죠?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읽지 마세요. 그죠? 권리금도 읽지 마시고. 그 다음 654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오죠. 1번 종료 원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된다. 2번 해지 통고했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냐면 뭐죠?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 원래 해지 통고 사유가 두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해제가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지예요. 3번과 4번은 누가요? 임대인이 하는 해지거든요. 3번과 4번은 했어요. 그럼 1번과 2번만 볼 건데 1번. 자, 이건 뭐냐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 행위, 수리 행위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2번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는데 이러한 멸실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다. 요 1번과 2번은 누가 해지하는 거죠?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는요. 약자 보호 규정이니까 대부분이 다 뭐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임의 규정. 필요비, 유익비,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필요비, 유익비만 임의 규정이고 남의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입니다. 자, 의의죠.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계약의 목적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입니다. 매매 개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죠.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교환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번 매매 성질이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우측에 매매 성립해가지고 예약이 나오는데 예약은 한번 읽어보시되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5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이 나오는데 계약금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금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 좀 할게요. 계약금은요. 일단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란 얘긴데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반드시 무슨 기능, 성질은 갖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갖습니다. 두 번째, 해약금적 성질을 갈 수가 있는데 해약금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이 별말 없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의냐면 중도금 지급시로 의하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요.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첫째,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이 어떤 기능, 성질을 갖게 되냐면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위약금적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해요. 따라서 특약을 해야 비로소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뭐로서 뺏기는 거냐면 손해배상조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조로 뺏긴다는 말은 계약금을 뺏기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을 또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는데 이때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기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위약금은 뭐가 원칙이냐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적어드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약금의 기능 역할인 거예요. 자, 보시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 그 계약금은 일단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금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때 세 가지 계약금이 별개 문제고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아주 이상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적어드린 것은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 오시면 3해가지고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 반씩 부담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효력해서 1번, 매도인의 의무에 가지고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이전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해주고요. 근데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문제는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조금 이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겠어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전해했습니다.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죠?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유의하실 것은 등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따지? 인도.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아직 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이전 등기를 받았더라도 인도를 안 받았다면 누구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매도인. 그래서 등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요?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면은 뭐죠?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갖고요. 예외가 있어요.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이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도를 받든지, 뭐라면요?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요 개를 샀어요. 강아지 사고 났는데 만약에 그 개가 임신한 개라면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았다면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니까 저는 엄마 개만 받게 되고요. 인도 후에 새끼를 낳았다면 그 새끼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니까 엄마 개도 새끼도 내 거니까 새끼를 매도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제가 개를 샀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 강아지를 새끼를 갖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잽싸게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 완납이 되면 누가 과실을 갖습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갖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양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읽지 마세요. 읽으면 한도 끝도 없고 67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박스로 제가 이걸 정리해놨어요. 박스로 정리해놔서 그것을 외우면 좋은데 요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보다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먼저 정리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출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도, 매매에서도 결국 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일단 요 계약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두 번째가 뭐죠? 담보 책임에 과실도 지문으로 나오고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더라도 뭐는 부담해야 돼요? 담보 책임은 부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보 책임이 두 가지인데, 첫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X다.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은 뻔히 알고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더라도 선의 매수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채 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권리 하자는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앞날로부터 1년일 것이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항상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앞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가 핵심이고요. 요거는 뭐죠? 많은 양을 축약한 것이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오시면 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72페이지 환매가 나오는데 환매는 보지 마세요. 환매는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뭐죠? 두 가지 안건 얘기죠. 계약금하고 뭐죠? 담보책임 두 가지 안건입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도급이 나오죠. 도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잘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양이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으니까 뭐죠? 간단하게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의인은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 계약이다. 2번 도급에 효력해서 1번 도급인의 의무 해서 1번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언제 보수를 줘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완성 후 지체 없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양간의 2번에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건 나오지 않을 거죠. 그 다음에 2번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요. 2번 일의 결과가 물건이면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수급인에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담보 책임의 성질은 뭐 똑같습니다. 매매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인데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하자 보수 청구권이거든요. 하자 보수 청구권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매매 가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에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청구권은 뭐에만 인정돼요? 도급에만 인정되고요. 매매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용은 일반적이죠.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도급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명드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교재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7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위임이 나옵니다. 의의는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인데요. 법적 성질에서 원칙이
무상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위임에 효력해가지고 1번 수임인의 의무가 나오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 만할 것은 뭐냐면은 넘겨보시면 681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해제해가지고 1번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읽어보셔야 되겠죠. 읽어보시되 위임계약은 어떠다고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넘겨보시면 또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의 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손해를 뭐죠?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X입니다.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예요.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위임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불리한 시기의 계약을 해제하려면 뭘 해주면 된다는 거죠?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위임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는데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83페이지에 부당이득이 나오죠. 요거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그죠? 무효가 되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만약에 무효 원인이 뭐면요? 반사회적이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87페이지부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고 있죠? 불법행위가 나오고 있죠. 일단 불법행위 의의는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1번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2번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의사 무능력자는 뭐로 봅니까? 책임 무능력자로 본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689페이지 세 번째 뭐에 됩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죠? 끝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뭐죠? 위법행위다. 이 정도죠. 넘겨보시면 민법상 특수불법행위가 나와요. 결론만 기억해야 되는데 1번입니다. 만약에 행위자가 책임 무능력자라면 의사 무능력자라면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10살 먹은 꼬마가 불법행위를 해서 10살 먹은 꼬마가 책임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요? 부모가,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2번 사용자 책임 이거죠.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누가요? 사용자가 사장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된다. 이게 뭐죠? 사용자 책임이고요. 3번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일단 공작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점유자가 아무런 관리 책임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번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이해되시죠? 개가 사람을 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5번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그 다음 불법행위 효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1번 뭐가 원칙입니까?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일시금을 배상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선 정기금 판정에서 돈을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2번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해가지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가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사죄 광고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무엇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사죄 광고는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일반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